자, 여러분,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독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독도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수험생들이 알아야 되는 독도에 관한 어떤 필수적인, 지식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치다 보면 또는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치다 보면 한 서너 번에 한번꼴 정도로 독도가 나옵니다. 독도가 이제, 비교적 꽤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한 20분 정도 공부를 좀 하시면 독도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도 아마 틀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뭐 우리가 먼저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노래에서도 들어봤겠지만 512년 삼국시대 지정왕 때입니다. 이제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복속을 시킵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역사의 어떤 범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보시면,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어떤 그 독도를 바라보는 아주 커다란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대다수가, 이제 독도를 이제 울릉도의 어떤 부속도서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울릉도가, 우리 땅으로 편입된 삼국시대 이래로 독도는 이미 우리의 고유 영토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사실을 하고 있어요. 자, 일본 쪽의 시각은 이제 이두 개를 좀 별개의 섬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약간 좀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좀 있어요. 하지만 보면 예를 들어서 세종실록 지리지 같은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맑은 날에 이제 울릉도에서 맑은 날에 보면 독도가 보인다. 자,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약 90km 정도 되죠. 그래서 아마 이제 독도의 이제 고기잡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아주 황금의장이다 보니까 울릉도 사람들이 일찍부터 독도의 존재를 몰랐겠냐?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독도를 독도에 가서 이제 봄, 여름, 가을에는 고기잡이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울릉도인들의 어떤 어떤 생활 터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인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독도를 우리 땅, 그러니까 이 울릉도의 어떤 부속도서로 보고 있지요. 자, 여러분, 어떤 조선시대에, 지금 현재 그 이전의 기록은 없고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지리서나 고지도를 보면, 독도를 이제 우리 땅으로 표기하고 있는 지도나 지리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걸 보면, 세종 때 나온 신천팔도 지리지나, 그다음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왔던 이제 동국 여지승람이나,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기에 나왔던 뭐, 이렇게 동국문헌비고라고 하는 백과사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순조 때 나왔던 그 만기요람이라고 하는 관찬지리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뭡니까? 이게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순조 때 만기요람 같은 책은 되게 중요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상국의 영토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조선 500년 동안 독도가 이게 울릉도의 어떤 그 권력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묶어서 우리 땅으로 인식해 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도도 마찬가지예요. 팔도 총도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지도들이 실제로 보면 이제 독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지도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과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독도에 대한 역사적 연고가 이렇게 풍부한데 과연 일본은 어떠냐? 물론 이제 일본 측에서도 이렇게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그 문서나 이런 것들이 아주 간헐적으로 있긴 있어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삼국 접양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조선국 교제심할 내탐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태정가 문서라든지 뭐 이렇게 많은 어떤 지도나 일본의 고지도나 그다음에 이제 이 문헌들이 이 독도를 일본 땅의 범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삼국 접양지도 같은 경우에는 채색을 이제 서로 달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독도가 일본 그 섬들이나 영토와는 채색이 좀 달리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분명히 독도는 자기네 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870년에 만들어졌던 조선국 교제 심할 내탐서라고 하는 문서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게 바로 이 태정관 문서입니다. 자, 여러분 태정관이라고 하는 건 일본의 최고 간부입니다. 일본 그 천황 텐노 바로 그
밑에 있는 가장 뭡니까? 권위 있는 기구가 바로 이 태정관이에요. 그런데 때는 바야로 언제냐면 이제 이미 메이지신 이후에 근대 일본입니다. 1877년에 작성된 문서인데요. 먼저 이제 기존에 그 독도와 가장 가까웠던 호키주라고 있습니다. 이 호키주가 이제 어디에 편입됐냐면 이제 시마네현에 편입이 됐어요. 이제 메이지신 이후에. 그래서 이제 시마네현에서 일본의 내무성에다 질의를 한 거예요. 독도가 이제 울릉도 독도가 이제 일본 땅과 관련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거기 가서 고기 잡아도 됩니까? 라고 이제 일본의 내무성에다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무성에서 상당히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내무성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네가 이게 판단한 결과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과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토 문제니까 일본의 최고 간부였던 이 태정관에다가 이렇게 이제 품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과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품의를 했더니까 태정관에서 이제 이렇게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이라고 이제 지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죠? 이게 바로 이제 태정관 문서인데, 이 태정관 문서를 우리는 이제 여기서 굉장히 좀 주목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태정관이 가장 일본의 뭡니까? 권위 있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이미 메이지신 이후에 근대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상당히 주목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이 태정관 문서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일본 땅이라고 볼 수 없는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1896년에 막부의 결정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여기에 바로 뭐냐면은 이제 안용복의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안용복이라고 하는 사람의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용복은요. 동네에 이제 옛날에 그 수군을 능로군이라고 하는 그 수군을 했던 이제 동네 어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어둔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40여 명과 이제 울릉도 근처에서 예나 지금이나 이제 울릉도 독도 근처가 아무래도 이제 어장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고기잡이를 하다가 일본 어부들하고 이제 마찰을 빚게 됩니다. 이게 이제 1693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쪽팔리지만 일방적으로 이제 일본 어민들한테 끌려가죠. 그래서 이제 호키주까지 끌려가지고 이제 항의를 합니다. 당당하게 항의를 합니다. 독도가 그러니까 울릉도 독도는 이제 우리 조선국 그 영내인데 너네들이 함부로 여기에 와서 어체를 하면 되냐 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항의를 하고 거기서 또 감금이 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 안용복의 활동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일본 그 막부가 좀 시끄러워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1696년에 일본 막부에서 이제 울릉도 독도는 조선국 땅이니까 넘어가지 마라 라고 이제 그 이 도해 금지 조치가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1696년에, 그러니까 중간에 뭐 대마도주가 좀 장난치려다가 조선 정부가 정색을 하면서 이제 반박을 하고 그런 얘기는 제가 조금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696년에 이제 여름에 이제 이 안용복이 2차 도해 또 건너갑니다. 또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불법 어로를 하고 있던 일본 어민들을 이제 쫓아서 또 이번에도 이제 호키주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호키주 태수로부터 일본 어민들, 월경한 일본 어민들의 처벌을 약속받고 돌아오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그 다음 해, 1697년에, 일본 막부가 우리 동네 부에다가 서계를 보내갖고, 외교문서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 독도에 건너가지 않도록 단속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서계를 공식적으로 접수를 시키면서, 이 일련의 사태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때 이제 이 안용복의 활동이 당시 이제 일본 막부에서 기록이 다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걸 다 근거로 해서 그때 이때 막부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근거가 돼서 아마도 이제 그 태정관 문서가 내무성 품이라든가 태정관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일본의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타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그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연고, 역사적인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훨씬 더 근거가 더 풍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측의 주장은 처음에는 이제 뭐냐면 무주지 선점론이었어요.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게 이제 논리가 좀 궁색해지니까
17세기 이래로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라고는 이제 고유 영토론으로 이제 그 논점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이 무주지 선전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측 주장은요. 이 독도 타케시마가 무주지, 주인도 없는 땅이고. 알겠죠? 그다음에 사람도 살지 않는 무명도고. 아 그러니까 무인도고. 그다음에 이름도 없는 무명도다. 그래서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아주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독도를 이제 타케시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독도를 일본 영토,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서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일본 측 그 무주지 선점론이 성립을 하려면 이 독도가 정말 무인도는 맞죠. 당시에 사람이 안 살고 있었죠. 뭐 여름철에는 울릉도 주민들이 이제 건너가서 뭐 이렇게 그 움막 같은 걸 짓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고기잡이를 하고 뭐 그랬던 적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상주하는 사람이 없는 건 사실이죠. 무인도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과연 일본 측 주장대로 이게 무주지고 주인이 없는 땅이고 그다음 이제 무명도 이름이 없는 땅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석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요. 이 석도가 나중에 뭡니까? 돌섬. 이 독도. 뭐 이렇게 이제 굳어진 걸로 우리는 현재 보고 있는데요. 이제 석도라고 하는 이름을 이미 갖고 있었고. 알겠죠? 그다음 이제 물론 이제 고지도나 지리서에 보면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당시로는 이제 석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 이제 우리 땅이었다는 거죠. 조선국 땅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조선국이 그러면 과연 이 독도에 대한 어떤 주권 활동을 했냐? 이제 제가 여기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1882년에 뭐 멀리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 가까운 시기에 뭐 1882년에 이규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울릉도 검찰사로 파견을 했다든지 그 이듬해 1883년에 김옥균, 여러분들 김옥균 들어봤죠? 이 김옥균을 그러니까 동남제도 개척사로 임명을 했다든지 알겠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1899년에 대한제국에서 작성된 지도. 자, 여기 뭡니까? 이 독도가 이제 언급돼 있죠. 표기돼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측으로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보면요. 제1조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기존에 이제 울릉도 이 섬도자를 쓰죠. 이 울릉도를 울도로 계층하고. 자, 그다음 이제 강원도에 부속시키고 지금은 경상북도지만 그때는 강원도 울진현 자체가 강원도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이제 이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시키고 울도군 그러니까 이제 울도로 계층하고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 부속시키고 그다음 이제 이 울릉도 도감을 울릉군수로 승격시키고 그다음 이제 군 등급은 5등급으로 할 것라고 이제 1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군청의 위치는 태화동으로 하고, 그 다음 이제 이 울릉군수는 울릉도 전체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석도라고 하는 게 이게 독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 측, 종래 일본 측 주장의 핵심은 무주지 선점론이었는데, 이제 이걸 비판할 수 있는 우리 측의 근거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죠? 결코 이 독도가, 이게 무주지가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자신들의 논리가 좀 궁색해지니까 이제 일본 측은, 이제 어떤 논리를 피냐면은 17세기 이래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 그 다음에 이제 시마네현 고시는 이걸 재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했다. 라고 하는 이제 논리로 이제 그 뒤에 이제 좀 바뀌어가죠. 그러면 이제 그럼 고유형 토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비판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본 측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1618년이죠. 이제 일본으로는 이제 그 에도 막부 성립 직후고 우리는 이제 뭡니까? 임진전쟁 직후에 조금 다소 어수선할 때죠.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경황이 없었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그 어디냐면은 이제 이 그 호키주, 이 호키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시마네현이지만 당시에는 이제 일본 에도막부의 직할령이었어요 여기가. 알겠죠? 그 에도막부에서
관리를 보내갖고 이제 이 호키주를 직접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호키주의 그 오야라고 하는 이 어민이 있어요. 좀 이게 유력 어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어민과 그 다음에 이제 무라카와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그 일본 막부에다가 이제 울릉도, 축도의 그 도해면허을 얻었던 기록이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1661년에는 그 이 두 가문이 송도, 독도에 대한 도해면허을 얻었던 적이 있어요. 일본은 이제 사실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500년 동안 공도정책 하면서 너네들 솔직히 울릉도를 비워놓지 않았냐. 17세기에 이 도해면허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일본은 17세기 이래로 이미 이게 독도는 울릉도 독도는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영토였다. 또는 뭡니까? 독도는 이제 일본의 영토였다.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또 어찌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기 때문에 막부에 뭡니까? 도해면허가 필요했던 거죠. 알겠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1871년에 일본의 가장 뭡니까? 권위 있는 기관이었던 그 태정관 문서가 울릉도 독도를 일본 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또 이거와도 이제 상당히 이제 모순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이제 그러면 그 역사적 진실은 어떻게 된 거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러일 전쟁 이전까지는 19세기까지는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독도와 가까운 그 호키주나 뭐 도토리변 또는 뭡니까? 이 시마네현 이쪽 어민들이 뭐 울릉도나 독도에 뭡니까? 원체 이제 어장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벌목 채취도 용이하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겠지만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자, 여러분 러일 전쟁의 어떤 군사 전략 목적에서 이제 일본이 이 독도에 탐방대를 설치할 목적으로 아마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그 관심을 갖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러일 전쟁이 빵 터지니까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걸 체결해 갖고 그 이후에 1904년 11월 달에 독도에다가 망루를 설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1905년 2월 달에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서 이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자기네 땅으로 편입을 하거든요. 알겠죠? 자, 그럼 물론 이제 우리 대한제국 정부에서 이제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자,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독도 이야기가 사라지죠. 왜?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독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한제국, 우리나라 자체가 그 뒤에 뭡니까? 그 몇 년 뒤에 일본의 강제병합을 당하면서 우리는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잠시 그냥 사라진 얘기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해방이 됐습니다. 자, 해방이 되면서 이제 당연히 우리는 뭐 우리 한반도 부속도서 뭐 독도도 당연히 뭡니까? 우리 땅으로 돌려받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46년에 그 연합군의 그 연합군 사령부가 작성한 그 행정관할 지도에도 보면 울릉도 독도는 이제 우리 쪽 이제 관할 구역으로 돼 있고, 그다음 이제 일본 관할 구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알겠죠? 자,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 연합국조차도 이제 그렇게 뭐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불씨가 되는 게 뭐냐면은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일본이 사실은 이제 주권을 회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보면 한반도,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부속도서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울릉도하고 제주도하고, 그 다음에 거문도하고, 무슨 뭐 거제도하고 이런 주요 섬들을 이제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일본이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한 문서죠. 근데 이제 일본은 여기다 트집을 잡는 거죠.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래서 이제 연합국이 독도에 대해서 이제 일본 땅으로 본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일본의 시각이에요. 근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그러면 한반도에 있는 3,000개의 섬을 다 언급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인데 당연히 뭡니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한반도와 한반도 부속도서를 이야기하면서 주요 섬을 등 부속도서를 이제 우리 한반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영토로 인정을 하고 일본 영토에서 이제 배제를 시키는 거죠. 저는 이제 당연한 거라고 봐요. 거기다 독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일본은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로 50년대 이후로 틈만 나면 이제 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특히 80년대, 90년대에 들어와서 그 주장의 수위가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죠. 결국 이제 일본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자, 이 독도 문제를 분쟁 지역화 시켜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고 독도를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연고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근대 이후의 어떤 문헌이나 이런 관계를 봤을 때도 우리는 독도가 분명히 우리 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이게 분쟁 지역이나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저하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이걸 다 알고 뭐 이렇게 대비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은 시험 문제를 풀 때 뭐 공무원 시험이나 그다음에 이제 수능 시험이나 또는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일본 측 주장과 우리 측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 뭐냐. 요걸 이제 우리가 이게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핵심 두 가지입니다. 이제 무주지 선점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판할 거냐. 알겠죠? 자, 이런 무주지 선점론의 핵심이 뭐라고? 이제 독도는 무주지고, 그 다음에 무인도고, 그 다음에 무명도였기 때문에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서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 라고 하는 논리인데, 자, 우리는 이제 뭡니까? 그렇지 않다. 그 이전부터 역사 이래로 거의 1000년 이상 우리의 영토였고, 알겠죠? 뭐 1000년이 뭐야? 1500년 가까이 됐겠죠. 그 다음에 우리 영토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무슨 뭐 옛날 꽃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시마네현 고시 이전에 우리는 뭡니까? 독도에 관한 어떤 축구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한제국 칙령 41호다. 그래서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뭐냐? 요건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쟁점은 17세기 이래로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 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으로 이 태정관 문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17세기 이래로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877년에, 일본의 최고 권위 있는 기관이었던 이 태정관 문서를 보면, 독도나 울릉도나 독도를 일본 땅으로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독도가 일본 땅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라고 표기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독도 주권 관련해서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것으로 수험생 수험용 독도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